자, 아침 송입니다. 와우, 송이 산행 시작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, 산책꾼입니다.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작년에 처음 발견한 산인데요. 구규지입니다.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난초캐다가 우연히 발견한 산이었는데 올해 좀 늦었다 싶었더니 와보니까 올라와 있네요. 지금부터 송이 구경 시작해 보실까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, 이건 완전히 갓이 펴지지 않는 그런 송입니다. 벌레가 조금 먹기는 했는데 굉장히 굵습니다. 옆에 거는 조금 더 자라야 되겠는데 이거는 벌레가 벌써 먹어버리네요. 자, 그 옆에도 이렇게 우람한 송이가 하나 있고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여기 싹 덮여 있죠. 아, 이 상태가 별로네. 이것도 벌레가 다 먹었네. 그래도 뭐 이런 게 어딥니까? 여기도 하나 있고요. 아, 여기 가시 피기 직전이네요. 아, 그리고 저 위에도 하나 보입니다. 이거는 다 펴질 때까지 발견이 전혀 안 됐습니다. 여기는 뭐 거의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여기가 송이산이라면은 송이길이 나 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. 야산인데 요 근방에만 나지 작년에 둘러봐도 다른 지역에는 없더라고요. 여기 한 20m 안쪽입니다. 자,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일 인물 좋은 놈부터. 와우, 대가 상당히 좋네요. 오, 그렇지. 멋집니다. 아하, 이 벌레가 조금 먹었네요. 상당히 그래도 우람한 편입니다. 자, 그 옆에도 쑥 잘 빠지네요. 아, 이거는 벌레가 무슨 작아도 뭐 빼내야겠네요. 세게 잘 따듬으면 내년에 또 볼 수 있습니다. 변심 두고 두고 뭐 파먹을 수 있죠 뭐. 좀 깊이 박혔네요. 이씨, 왜 이렇게 안 빠져? 아, 이거는 조금 상해 가고 있습니다. 아, 상태가 별로네요, 이거는.
밑에 것도요. 아따. 돌이 있네, 돌이. 어차피 뭐 판매는 안 할 거고 집에서 먹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송이 균사가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. 하얀 이런 균사가 계속 퍼져 나가겠죠. 올해는 얼마나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. 작년에 여기서 한 50개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.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송인지 아닌지 모릅니다. 잡버섯인 줄 알지만, 이 많이 갈라졌네요, 갓면이. 아, 그래서 상당히 커 보입니다. 아, 상태가 전부 다 벌레가 다 먹어버리네요. 크기는 엄청 큽니다. 값도 안 펴지고 해가지고. 아, 말라서 그런지 막 갈라지고 벌레가 먹고. 이렇게 봤으면 송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대를 보니까 확실하네요. 이 자리에서만 6개를 땄습니다. 한 자리에서는 바로 6개 따버렸습니다. 첫 출발이 좋네요. 이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. 민달팽이 두 마리가 산에서 만났습니다. 아, 이놈들. 정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이거든요. 민달팽이가 하루 기어봐야 1m도 가기 어려운데, 야, 어떻게 알고 만나는지 기가 찹니다. 예전에 저는 저렇게 어렵게 만나서 둘이 다 쑥놈이거나 암놈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,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민달팽이는 암수 구분이 없답니다. 이 안에 끈적한 저게 수정체 모양이 돼요.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. 송이버섯이 나는 산입니다. 유심히 한번 보시죠. 듬성듬성하게 소나무가 있고 풀은 거의 없습니다. 오늘 하마터면은 2등 할 뻔했네요. 송이 다 따고 일어서려는데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한 사람이 올라오대요. 그 사람도 아마 송이 따라왔지 싶은데 제가 조금 한 발 빨랐습니다. 송이나 능이 산행할 때는 일찍 와야 됩니다. 2등은 소용없습니다. 근데 아직 송이가 다시 덜 펴진 걸로 봤으면 한 이틀 뒤에 다시 와보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또 송이 산행을 마무리해야겠네요. 이 지역은 워낙 좁은 지역이라서 그렇게 뭐 대량으로 송이가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